좋은 아침입니다. 생타 비전 메커 김혜일 교수입니다. 잠재의식 100일 챌린지 오늘 46일차입니다. 오늘은 돈을 끌어들이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돈을 끌어들이는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돈을 욕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돈을 좋아해라. 그리고 세 번째, 돈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경시 여기죠. 돈을 천한거로 여기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돈 가지고 막 돈지랄 한다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은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분, 본인이 지출을 안 할 뿐이지 누군가는 그 돈을 지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지출해 주나요? 어떤 종교단체가 지출해 주나요? 그 돈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또 다른 누구가 만들어서 세금으로 내고 또 어떠한 종교단체의 기부가 이루어지고 자선단체의 기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굴러가는 거지 아무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누군가의 헌신이 생기지 않고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이야기하죠. 어떻게요? 누군가는 너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은 대중들 때문에 돈을 벌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렇게 기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안 벌어도 그걸 당연히 기부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고요.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고. 결국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고 거기에 대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심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욕하지 말고요. 필요한 거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왕이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어보려고 지금도 오늘도 이 수락산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공기와 함께, 이제는 여름이 되어서 매미가 이렇게 코러스를 넣어주고 음을 깔아줍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겪어보십니까? 맴. 그렇죠?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꼭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만 찍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잠깐 샜는데요. 돈을 욕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두 번째는 돈을 좋아하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나쁜 곳에 쓰고 또 못된 곳에 쓰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지 않아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정말로 선한 곳에 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사회적인 이런 일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데 돈이 나한테 달라붙겠습니까? 내가 돈을 싫어하는데 돈이 나한테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의 원리도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거,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세상을 사랑하고 더 많은 이웃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돈이 끌려오게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끌림을 받은 그 돈, 부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를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멋진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돈을 끌어들이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욕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돈을 좋아하라는 거. 세 번째, 돈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전환하시고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돈을 끌어당기고 부를 끌어당기고 그것을 다시 나누어주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좋아요, 예, 구독 사랑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 조금 많이 어렵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렵습니다. 또 무더위, 열대어로 인해서 예 건강이 예 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보내는 이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